특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이건 많이 봤으면 되겠죠.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고 간접점으로도 상관이 없지만 1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맞죠. 그런데 문제는 매각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X.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긴 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3번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행적으로는 누가 소유권을 갖죠? 도급인이. 그런데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소유권을 갖게 됐대요.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유치권의 기체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는 거죠. 누구 물건이요? 타인. 따라서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없습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2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X겠죠. 그죠? 10년으로 늘어났으니까 설명드릴 게 없고. 5번 공사대금 채권에 의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거 정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의 원칙적인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31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X주택 일부에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일단 일부 전세권의 경우는 특색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권이 없다. 다만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매각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겠죠. 일부 전세권자는 자신 스스로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매가 된 경우에 경매 대금에서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1번 갑은 전세권 존속 중에 장래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양도할 수 있다. 조건부로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갑은 X주택의 A부분이 아니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 3번 경매 절차에서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은 S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X.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주된 내용인 거죠. 4번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전세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런데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하게 되면 무엇도 소멸하게 되냐면 저당권도 소멸되거든요. 이때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결과 뭐가 나오죠? 전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건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면 저당권이 뭐 될 위험이 있어요? 소멸될 위험이 있고요. 이 가치변형물, 수용보상금,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 전에 압류하면 을에게 저당권이 계속 이 가치변형물의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게 뭐죠? 물상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할 위험에 처해? 소멸될 위험에 처하니까 이 전세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인정이 돼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모함으로써요? 압류함으로써 이 전세금에 대해서 계속 그 효과를 미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저당권자는 이 전세권 자체에 대한 거는 없어진 거죠. 전세금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계속 보시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고요. 뭐에 대해서요? 전세금에 대해서 지급 전까지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일종의 물상대위가 됩니다. 5번 갑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을이 X주택을 정에게 매도하고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어요. 그러면 자 물론 전세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 반환도 누가 청구합니까? 새로운 소유자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소유자인 을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점. 2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타인의 부동산 또는 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죠? 왜요?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니까요. 4번 불법 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가 되는 거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필요비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죠? 유익비가 들어가야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가액이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죠. 이것도 최근 출제 경향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를 섞어서 문제를 잘 만들고 있죠. 33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중추법은 그러면 부합됐다는 얘기죠. 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 저당권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요.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대위할 수 있다. X. 자, 왜냐하면 이러한 물상대위는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갑이 병에게 요 건물을 팔아먹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 저당권은 뭐 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 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채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가액에 비례하여 그 채권을 분담을 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공동 저당에 대해 다른 건 모르더라도 5번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34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담보 책임에서는 뭘 꼭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고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어차피 우리는 그 담보 책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고 이게 관건인 거죠. 일단 답은 뭐예요? 5번이에요. 보세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을 잃게 된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네. 그죠? 그죠? 답은 뭐죠? 5번. 그죠?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나머지 것들.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요.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2번. 목적물 하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므로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3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주가 아니라 뭐죠? 추정해. 이것도 잘 바꾸고요. 그 다음에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요.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선인 경우 하나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고요.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문장이 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관건은 뭐죠?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35번입니다. 해약금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도 좀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틀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 내신 분이 산수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이행기 전에 이미 채무 이행에 착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요. 3번,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물론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각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를 공탁하여야 한다. X.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뭐 한 7, 8년 전에는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있었는데 또 올해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을 거부하고자 할 때 뭐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결론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제 협력 의무를 이행하여 관할 관청으로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중도금 받았다는 얘기는 없죠.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는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중도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이행에 착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36번입니다. 갑은 2018년 9월 10일 을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X 컴퓨터를 50만 원에 매각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2018년 9월 25일까지 구매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지금 뭘 한 거냐면 청약을 한 거고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죠. 며칠이죠? 9월 25일이죠. 9월 25일까지 승낙해달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편지는 2018년 9월 13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을이 2018년 9월 17일 날 X토지를 50만 원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갑에게 발송했어요. 자,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발신한 날짜는 며칠이냐면 9월 아니죠? 9월 17일이죠. 그죠? 9월 17일 날 발신했네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이 편지를 2018년 9월 19일 날 받았는데 갑이 2018년 9월 24일 날 개봉하여 읽었다면 매매 계약은 2018년 9월 24일 성립한다 X입니다. 자, 일단 을이 갑에게 도달된 날이 며칠일까요? 9월 19일 9일 날 도달된 거예요. 9월 24일 날 도달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갑은 을이 발송한 편지를 2018년 9월 19일 받았는데 갑이 2018년 9월 24일 개봉하여 읽었어요. 24일 날 도달된 거예요. 19일 날 도달된 거예요. 19일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달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받았다면 알았든 몰랐든 뭐가 된 거죠? 도달된 것이니까 9월 19일 날 뭐가 됐어요? 도달이 됐으니까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됐으니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성립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9월 17일이죠. 왜요? 승낙을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므로 9월 24일이 아니라 9월 17일 날 계약이 성립됩니다. 1번은 엑셀. 2번,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을이 발송한 편지를 갑이 2018년 9월 25일까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X죠.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되죠? 성립되죠. 3번, 갑은 을이 발송한 편지를 2018년 9월 20날 받았다면 매매 계약은 그때부터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X죠.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을 뭐죠? 발송할 때 성립하지 도달할 때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4번. 을이 발송한 편지가 2018년 9월 26일 갑에게 도달했어요. 그러면 9월 며칠이죠? 26일. 연착됐죠? 그 다음에 또 갑이 2018년 9월 27일 연착의 통지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러면 연착된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이 2018년 9월 17일 매수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 대한 매각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X죠.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하기 전까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죠. 문제에서 지금 9월 13일 의뢰기 이미 뭐가 됐어요? 도달됐다고 돼 있잖아요. 따라서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함으로 5번도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죠. 날짜가 나오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37번이죠.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요 37번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알아둘 게 있어서 좀 정리해봤는데 선택해봤는데 자 원래 무효이든 취소가 됐든 해지가 됐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관계는 다 뭐냐면 동시이행 관계예요. 이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효가 됐든 취소가 됐든 해지가 됐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행 관계지만 동시이행변권은 쌍방간의 문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안 하면 나도 못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간의 문제야 돼요? 쌍방 간의 문제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의리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갑이 돈을 원갚자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뭘 받았냐면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요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무효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 준 경매 대금은 채권자인 을이 가져갔고요. 이전 등기는 채무자인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에 이루어졌으니까 요 경매가 무효란 이유로 돈을 가져가야 될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될 사람 누구죠? 을이 갑에게 병에게 돈을 돌려야 되고요.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될 사람 누군 거예요? 갑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돈 줄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고 등기 받아갈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고 쌍방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을지언정 을이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1번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X. 이유는 뭐죠? 쌍방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은 뭐죠? X죠. 2번입니다. 자,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아닌지 여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고요. 원래 채권이 동시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항변권이고요. 예를 들어서 필요비를 제때 두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면 필요비가 뭐예요?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은 뭐가 돼요? 유치권이 되는 거고요.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매매 대금 채권이 뭐예요? 동시항변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항변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2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채무가 뭐죠? 통시행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에 대해 동시이행 관계에 되므로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의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가 되죠. 왜요?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이행 관계죠. 3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죠. 자, 매매 계약은 쌍방 계약이니까 매매 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는 동시행 관계고요. 등기해줄 때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죠. 따라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도 뭘 해줘야 돼요?
말소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특별한 사정에 면한 매도 의무의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관계 있지 않다. X가 되는 거죠. 4번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 있는 경우 쌍대방의 채무 이행 적용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 책임을 진다. X죠. 다시 말하면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으면 더 이상 이행 지체가 아니고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 제공이 있어야 동시 항변권이 소멸되고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에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죠. 어떤 형태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든 양도소득세든 누가 내는 거죠? 매도인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인이 부담하기란 특약도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아파트를 1억에 사면서요. 부가가치세 세금을 제가 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세금이 얼마 나왔냐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를 얼마에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1억 2천인가요?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2천만 원은 매매 대금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매매 대금인 거예요. 그럼 매매 대금이니까 이전 등기와 대금의 지급은 뭐예요? 통시행관계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따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이렇게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근데 다섯 개 지문 중에서 한두 개 지문은 좀 까다롭게 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 다 뭐예요? 나올 만한 지문들이고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1번 렉스다. 왜요? 동시행 관계는 쌍방 간의 문제니까요. 2번은 뭐죠? X다. 왜요? 원래 채무가 동시행 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행 관계니까요. 3번도 뭐죠? X다. 왜요? 매매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 줄 때 그 등기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권리를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가 아닌데 이행 지체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5번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은 특별한 게 아니라 뭐의 일부로 봅니까? 매매 대금의 일부로 이해한다. 답은 5번입니다. 38번입니다. 계약의 합의 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이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에 합의 해제를 청약했어요. 승낙을 해야 합의 해제가 되겠죠. 따라서 그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했다면 새로운 청약이니까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맞는 질문. 맞는 질문이죠. 그렇죠? 청약이 없어지는 거죠. 4번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그 원상 회복이 가나요?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계약의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의 해제가 되려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일부라도 이행이 됐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원상 회복에 관한 의견 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3번이 X가 됩니다. 4번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그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가능하고요. 5번 당사자 사이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든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39번입니다.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의 엑소토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만약에 임대차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문제를 내고자 할 때는 이런 식의 문제 들을 수 있죠.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만약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첫째, 전대차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무단으로 전대했다는 이유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하는 것이요?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갑은 병에게 엑소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은 을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 청구권을 상실한다. X죠.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도 뭐예요? 유효한 상태죠. 3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갑이 해지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지효력이 발생한다. X고요. 4번, 임대차 및 전대치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의 엑소토지 현존하고 갑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오죠. 그죠?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뭐 임대 청구할 수도 없고요. 지상물 매수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4번. 5번. 갑과 을사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더라도, 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는 말은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해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갑은 엑소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0번입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또 이런 문제를 또 냈더라고요. 올해 4번이 답이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 광고를 명할 수 있다. X.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죠. 다시 말하면 사죄 광고는 명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나머지 좀 볼까요? 1번. 답은 4번이고요. 고의 불법 행위자는 그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기하지 못한다. 옵니다.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채권은 뭐 하지 못해요? 상기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놈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줄 돈이 있어. 그죠? 야, 100만 원 어치면 너 조폐자. 이런 거 안 된다고. 그죠? 만약 이게 허용이 되면, 그죠? 전에 뭐죠? 그 SK 그 뭐 재벌가 있었잖아요. 그 집 차주한테 돈 주고 이만큼만 내 때릴게 이런 게 허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채권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상기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 우리가 뭐죠? 의사 무능력자 또는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3번,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고요.
5번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해 피해자에게 그 가액 전부를 배상한 때에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일종의 뭐죠? 채권자 대위거죠.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남았죠. 그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